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대왕 케이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케이크 요청이 너무 많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주 심플하면서도 귀엽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본 캐릭터인데요. 뭔지 아세요? 깊은 저 바닷속 파인애플 네모 스펀지밥! 네, 맞습니다. 스펀지밥! 이렇게 생긴 스펀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밑작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케이크다 보니까 밑작업을 좀 해왔는데요. 무거워서 잘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다 초코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네, 버터 케이크 할 때는 무거운 파운드 케이크가 잘 맞아서 파운드 케이크를 지금 11개 구워왔고요. 자, 이거는 버터크림인데요. 버터 1500g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버터크림도 다 만들어왔고, 버터크림 만들 레시피는 싱쿡의 크리스마스 트리케이크, 거기에 버터크림 만들 레시피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아래 더보기 버튼에 재료랑 모든 거 다 상세하게 써놓을 테니까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스펀지밥 도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 위에 종이호일을 깔고 초콜릿을 녹여왔는데요. 이게 검은색을 표현할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원 밑에다가 초콜릿을 살짝 해두면 시계로 테두리를 잘 주세요. 잠깐 굳혀주세요. 화이트 초코를 녹여왔고요. 파란색 식용색소로 이제 눈이 파란색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걸 만들어줄 거예요. 이것도 짤주머니에 옮겨주고요. 이제 이 파란색 부분 그림 채우듯이 채우면 되는 거예요. 검은색 이미 칠한 데에는 번져도 상관이 없는데 겉에는 또 번지면 안 됩니다. 검은색 틀은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채우기만 하면 돼요. 파운드 케이크는 이렇게 다 구워왔고요. 파운드 케이크는 윗면하고 아랫면 둘 다 평평하게 윗면은 다 칼로 제거를 해줬습니다. 제거 안 하려면요,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꺼내져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놓지 말고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윗면이 이제 눌려지면서 열에 의해서 팽팽하게 펴집니다. 밑에 식힌판 자국은 나는데 그래도 좀 평평해져요. 요 세 개는 칼로 이제 딱 절반을 잘라줄 거예요. 이유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나는 파운드 케이크를 무한정으로 계속 구울 수 있어 하시는 분은 안 잘라도 좋은데 저는 이거 파운드 케이크 굽는 데만 며칠이 걸렸기 때문에 11개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닥면에 고정시키려고 조금 발라줄게요. 자른 케이크 하나, 잘라놓은 겁니다. 지금 잘라놓은 거 하나, 잘라놓은 거 옆쪽에 크림을 좀 발라주세요. 잘라놓은 거 옆에다가 자, 큰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위에 버터크림 적당량. 지금은 깔끔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른 거 안 자른 거잖아요. 안 자른 거 쪼갰다가 이제 절반짜리 케이크 올려주고 케이크 단면 쪽에 버터크림 발라주고요. 그 위에 통케이크.
맨 2층은 맨 위에 두 개 층은 하나씩만 놓을게요. 이대로 냉장실에서 잠시만 굳혀줄게요. 색소들을 이용해서 이제 스펀지밥에 필요한 색을 입힐게요. 이렇게 색깔을 만들고요. 어느 정도 굳었거든요. 이제 칼로 다듬어 줄 거예요. 앞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뒷면은 이제 이게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날려버리면 올라프테처럼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앞면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앞면 쪽에는 버터크림을 살짝살짝 미리 좀 발라놓을게요. 왜 버터크림 바르는지 다들 아시죠? 이렇게 빵 부스러기들이 있다가 겉면 아이싱 할 때 다 같이 딸려 나오면은 지저분해지니까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잠시 동안만 굳혀줄게요. 이제 앞면부터 중심으로 노란색 버터크림을 두텁게 발라줄게요. 오! 오! 스펀지밥 같아! 그쵸 여러분? 오! 비싼데? 내가 생각한 거 이게 아닌데. 네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펀지밥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약간 눈까지는 완전 똑같았는데 입 부분이랑 이런 게 약간 조금 제가 미숙하게 해가지고 조금 뭔가 약간 아쉬워 보여요. 버터크림을 제가 1500g 1.5kg을 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모자라서 뒷면에는 아예 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다 하려면 2.5 아니면 3kg 정도를 사용을 해야 전체 다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역시 꾸미는 데는 소질이 없나 봐요.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라서 딱 먹고 싶지만은 평소 같으면은 이제 트리케이크는 뒷면만 이렇게 잘라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면을 자르면은 그냥 얘가 다 잘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때까지 동심파괴라는 댓글이 너무나도 많이 달렸고 지금 방금 또 엄마가 먹지 말라고 저걸 먹으면 이걸 다 귀여운 걸 다 잘라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오늘은 동심 파괴를 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고 버터 어차피 버터 케이크 며칠 보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잘 만들었네 잘 만들진 않았지만 고생해서 만들었네 라는 좀 그런 걸 좀 새기고 싶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이 스펀지밥 케이크가 해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새로운 제가 이사한 스튜디오로 옮겨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든 스펀지밥 케이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봐요. 안녕! 빠이빠이! 너도 안녕히! 안녕!